이제 어떻게 할까? 다이어리가 무거진 느낌이다. 그 자꾸 이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걸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좋겠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금만 덜어주고 싶어. 자, 가보자. 어디 가는데? 어? 어? 깜짝이야! 어디 가려는 거야? 목사에? 아니, 거기보다 먼저 갈 데가 있어서. 어디에? 특별히 내가 이동하고 도와야지. 어, 좋아. 그럼 딱 들어갈게. 그래, 가고 싶은 곳을 말해봐. 아, 그 전에 잠깐만. 응? 뭐 하려고? 왜? 아, 좀 세상스럽게 한데 말이지. 너 이름 뭐야? 왜 웃는 거야? 뭐야? 뭐야? 그렇게나 궁금했어? 하여간 진짜 이상하게 인간들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나 몰라. 어. 너 만약에 요기야 얘기했다가는 진짜 어, 영혼에게 팔리겠다. 어? 아, 물론 일본이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렇지만 이름 알아야 부르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글쎄, 선생이 날 기억하고 싶을까나? 다시 만날 때 네 제삿날일지도 모르겠지만 어, 알 수 없잖아. 그거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니까. 참 인간다운 말로. 자, 출발하지. 어, 잠깐, 이름을 가르쳐줘야. 자, 어쨌든 그냥 가는데 어디로 와야 하지? 상점가? 자, 아, 마지막 갈림길 나왔냐? 자, 일단 세이브하자. 어떻게 할까? 어. 이쪽에, 아, 뭐야, 이거 순서가 있다, 근데 이거? 어, 모르겠다, 봐. 어. 일단, 아, 어쩔 수 없이 학교로 가기로 들어가겠어요. 예. 자. 자, 이쪽에 있죠, 예. 이벤트요, 예. 어이, 너희들! 어, 뭐야, 이 아저씨. 후야라고 또 아래서 친구를 보고 있던 건가? 어, 아저씨 잘생긴데 몇 살이에요? 뭐야, 경찰이야? 선생님요? 아니, 벌레서 꺼지, 신년대에. 남의 뜨자고, 재수없게. 와, 너희들, 친구들 개편 안 되지? 너희가 재배하는 놈들, 다른 사람에게 크나큰 고통이라고 몰라? 자, 뭐래야, 이제? 여기 있는 박커 누군지 모르나? 니 있는 아저씨 잘생기네요. 몇 살이에요? 뭐야, 새로운 교수인가? 날 모르게? 아저씨, 내 한마, 내 맞아 학교에서 잘려. 어. 귀신은 뭐하냐? 저를 애들 안 잡아가고. 아, 귀신은 프리랜서라서 말이야. 아, 그렇죠. 아, 뭐 어쨌든 너희들 덤벼라. 주먹으로 주먹방에 마련한 애들은 주먹을 알려줘야겠다. 아, 뭐야, 주먹이 하려고?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단 말이야? 이거는 좀 너무 에바버려, 이거는? 어. 이거는, 예. 이거는, 예, 그냥, 어. 에이씨, 넘어가. 어. 이거는 좀 에바니까, 어.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까? 어. 여기서부터 할까? 어. 여기서부터 해서. 아, 뭐야? 이거 순서가 있어, 설마? 조금 뒤에 만나자고 하고. 아, 일단 엄마부터 먼저 보는구나. 어. 아, 이게 그 어. 순서가 이렇게 있군요. 예. 일단 여기서부터 해야 하나? 그러면은 여기서 어. 신부부로 가야죠. 여기서 보죠. 오늘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일찍 끝내주고 가셨군요. 감사드려요, 신부님. 네. 신부님, 저는 다시 실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째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로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조금의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엎드려진 부자도 그걸로 박바다와 닦는 시대가 아닐까요? 네? 어, 무슨 말씀이신지?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아신다면 고해성사만 하시게 하자 반성을 실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시겠죠. 사실 지금은 상처 주소의 딸을 돌보기보다 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으시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상담이요?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때문에 상담치료 받고 계시군요. 어머니부터 뭔가 마음이 건강해셔야죠. 그쵸? 예인이 어머니, 아니 그때 수잔. 수잔의 딸은 평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렸었고 생각이 깊은 아이. 그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소통해주세요.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자, 어쨌든 기록. 이제 필요 없는 신부복으로 돌아왔다. 다이리가 좀 가벼운 느낌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벤트에요, 자.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만, 어. 그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처음으로 했다고 해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어. 맞아, 어.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여기서 얼른 빨리 넘어갑시다, 예. 자, 어쨌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죽어 한 대를 때려줘야 지.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에바야, 그치? 어. 어쨌든, 예. 뭐,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 근데,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어우. 뭐,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어. 아, 이것도 근데 순서가 있다, 설마? 아니면은 뭐, 어. 그, 뭐야, 어. 아,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 그 스킬이라 써서라도 좀 해야겠다. 어. 자, 어쨌든, 보자고, 어. 스킬 해가지고, 어. 일격의 한 방을, 어. 이렇게 해서, 명계 배리어를, 어.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주면 되려나 보지? 어. 근데 이게 어, 좀 어려워 이게 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어 그래봐 뭐 어 이렇게 해도 근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 숨겨왔다 날 뭐야 어. 숨겨봐 이 이거는 뭐 어땠어 그랬더니 모르겠다 어. 그 다음에 벤자민 어깨 콕콕 끼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놨다니까 어. 자 숨겨왔다 이걸 발동했다 뭐야 이거는 좀 에반데 어. 아, 좀, 이거는 좀, 뭐랄까요, 예. 힘들겠는데, 이거, 어. 이거는 좀, 예, 너무 난감해요, 예,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막아주고, 어. 자, 이렇게 해서, 옮겨왔다, 나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 뭐 근데 그 이거는 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요 아 또 뭐랄까 어 아하이 좀 너무 에바잖아 그냥 어 정신적으로 뭔가 어 좀 뭐 뭔가 어 좀 뭐야 어 왜 그 뭐야 뭐라 이거 그 용왕님 셰프였습니다 그 작품에서 보면은 그 용 한 마리가 그 왕의 한 그 부하한테 자기 잘못 뭐 이딴 바꿔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막 환영을 보여주고 그랬잖아 어. 그런 것이 그런 분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이거는 좀 아니라라는 게 좀 느껴지게 하겠네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라라는 게 느껴져 어쨌든 어 어쨌든 어, 좀 이건 좀 아니라고 보려. 어쨌든 승. 어.
자,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너희들 다시 친구들 겹치마! 이씨, 아이씨가 이래야 돼! 신고할 거야! 아우, 아이, 꿈도 아프다. 근데 아이씨 몇 살이냐고. 야, 정신을 안 차린 놈도 있네. 어. 날 감히 때렸어? 특히 까마귀, 너 가만 안 둬! 아빠한테 다 이룰 거야! 아이, 또 정신 못 차렸네. 야. 야. 이렇게 보여요? 야, 어이? 어? 뭐, 내가 그렇게 무서웠나? 갑자기 돈 막, 얘 뒤져못 봤구나, 이거지? 어, 가끔 나도 네가 무섭다. 하면서, 에? 자, 어쨌든, 예, 모르죠? 예. 자, 자, 다행히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세이브 해놓고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 차례요. 물건 넣대요. 여기 사고의 그 한 지점인 것 같네, 이게 뭐야. 이때 갈까? 쭉? 어. 자. 자. 어, 여기네요? 예. 네. 이게 무덤 왜? 나, 이거 누구의 무덤인지 알 것 같아. 무덤을 뜻하는 건지 알 것 같아. 자. 물건 넣게 왔죠? 예. 네. 괜찮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 자, 어째, 전멸해서 왔던 거 아니야? 자, 어떻게 가? 빨간 리본을 내밀려고, 설마? 아직도 이 상태면 곤란해서, 제임스 씨. 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건가요? 아하. 당신한테 이걸 보여주기 좋겠네요. 자, 빨간 리본. 예, 그래, 어. 빨간 리본 보여주기 할게요. 자, 이거 보라고! 나 뭐야 면역이 됐나? 아 면역이 이게 아니가? 그러면 어 유서 어 유서 어 아 유서가 맞구나 어 어 뭐 아니야? 자 어 맞네요 자기다 어 그는 조용히 자신의 딸의 유서를 읽어 내려갔다 유서를 끝까지 다 읽어갈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어 그리고 설마 이게 다만 더 이상 아기 양을 잡아먹는 일은 아기들이 잡아먹는 빨간 모자를 잡아먹는 붉은 늑대가 아닙니다. 저 붉은 장미네요. 어, 저건 나 붉은 장미 떴어. 어. 붉은 장미 꽃을 얻습니다. 예. 이건 장미꽃? 설마 나한테? 아 야야 이거 오해야 이러지 말라고 기억 안 나? 많이 컸구나 벌써 여자가 다 됐어 아 원래 꽃을 주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오해가 있었네 이게 그 아까 전에 그 두 번째 다 그 구슬 두 번째 그 다 내용에서 그 있었잖아요. 그 성폭력 관련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 이게. 아하. 이거 오해가 이런 식으로 불러올 줄 몰랐구나. 어, 그렇다면 이분 대신 다시 사주고 싶었던 거구만. 그런 게 아닐까. 이 사람 해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가자. 이거 전해주러.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예, 네, 마지막 갈림길. 어. 다이리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든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 해야겠지. 어. 자, 세이브 해놓고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자, 이후로 저장했습니다. 마지막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이때 갈 데 없네요. 자, 어쨌든, 가자. 어. 함께. 어. 출발. 어. 어차피, 어, 중간에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예. 자, 학교 옥상까지 왔다. 이제 어떻게 할까. 어. 여기 없겠구나. 아까 전에 거기 그 사다리가 있는 곳에 가야 하나 설마? 어. 어 여기 아닌가? 여기 옥상 맞죠 지금? 어. 아무도 없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 그치? 어 아무도 없어. 어. 없잖아. 벌써 뛰었어 어째? 아, 아직 안 오가? 좀 기다려볼까? 아 니서 니서. 이따 다른 곳에 옮겨서 하루를 다시 시작해. 이 멍청아 일어서 봐봐. 어?
아니야. 잘 봐봐. 어? 뭔데? 어? 뭐지? 어, 뭐야? 아까는 걔, 그, 꼬마이잖아. 걔, 걔랑 같이 갈래? 린이랑? 응. 왜 이거 이쯤 잘 된 건가 설마? 잘 된 거겠죠? 예. 뭐야? 같이 집에 가고 있잖아. 그 아이랑. 그러네. 이 집에 가고 있어. 옥상 오자고. 그러네. 나도 이런 거 처음이다. 나도 놀랬어. 데자뷰를 바랬던 게 나였을지도 모를까? 아니 너라도 그랬을지 모르잖아. 이제 아빠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 덜어내고 어머니랑 잘 지내고 친한 친구 생겼으니까. 그치? 뭐야 너 똥이야? 안 울면 아 정말 이해 못하겠다 넌. 이 정리 전해줘야 하는데. 야, 어 뭐야 없었어 설마? 어 뭐야 잠깐 나 투명해지는 것 같아 설마. 잊었어? 맞아 얘 가상의 인물이었다고. 넌 소녀가 자기를 구해줬으면 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걸로 끝이는 거네. 이제 없어지는구나. 근데 후회는 없어. 이 역사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걸로 난 만족해. 하지만 현실은 바뀌다지. 여기는 소녀가 만든 세상이고 예, 영어로 했어요. 아, 그러겠네. 그러겠잖아.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면, 꽤나 좋은 마무리였다 생각해. 그런데 말이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설마 지옥으로? 죄송하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언 권한이 없대요. 예. 갑자기 사부적이야. 너도 공무원이다 이거지? 장미꽃. 응? 그 장미꽃 내가 전해줄게. 부탁할게.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일단 마무리네요. 예. 이 주인공도 이제 끝이고. 그럼 잘 전해줘. 전해주는 게 맞지 보니까. 그 아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겠지? 이제 say goodbye네. 난 만드는 존재니까 네가 걷어주지 않겠지? 그건 좀 아쉽네. 나도 그쪽에 취직하면 왠지 일 잘할 것 같은데. 나도 마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뭔데? 너 이름 도대체 뭐야? 야! 인간이란 아 얘기해줘 마지막이잖아. 나를 부르는 일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도혜지 외모 때문에 한 아시아 국가에서 나 이렇게 불러. 강림도 뭐야! 아니! 저 제작하시고 잠깐 좀 저 젊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강림도령이랑 강림 이거 있잖아. 어. 이거 아 뭐 어느 그 초콜릿 게임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어. 이거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강림도령? 도령이 뭐야? 강림이라고 이름이라고 그냥 이 멍청아 도령은 에이 못했다 씨. 강림? 그래도 좋은 이름이네. 만나서 반가워서 강림. 아 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라지네요. 어? 뭐야? What the hell? 뭐야? 사라진 거 아니었어? 뭐야? 아, 이따 사라지게 하겠구나, 어. 아, 다행히, 아, 그럼, 씨. 깜짝 놀랐어, 아이씨. 에이,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미안하다, 역시 좀 오래 기다려줄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는 끝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아, 뭐야, 또 하루가 반복돼, 설마? 아, 그러지 말자고, 어.
나 뭐야? 설마 이게 저거 심장 박동기군요? 설마! 설마 아까 삐삐 거렸던 그게 그거였단 말이야? 아하, 그랬구나. 아, 엄마는 놀랐어요, 예. 딸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는요, 의사선생님 할 때 얘기하죠, 예.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이, 애가 깨어났어요! 의식 자십니까? 아니, 가서 올라가지! 선생님, 니네 의식 찾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죠? 아, 네, 걱정 마세요. 의식을 찾자 곧 회복할 겁니다. 아, 저, 서문적 중에 뇌전분이겠습니다. 그 새로운 노무대에 살았다고 봐야겠죠? 예? 어머, 잠깐만. 아, 설마! 아까 그 사실이, 아, 저 이거 일어나고 좀 못 봤는데, 아까 그 셀러시 살짝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못 봤어.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해 주는구나, 어. 아하. 그에게 지내서 전달하고 피디 파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 뇌전분이 선생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전문의 말씀이요? 아니, 나이도 아주 젊은데, 젊은여, 이래 보면,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마네요, 예. 하하. 이렇게 해서. 근데 아까 저거 프롤로그를 뭐지? 그 프롤로그는 대체 뭐였어? 자, 어쨌든 에필로그 보자고. 뭐야? 야, 어째 니가 긴장하다? 아니요, 전혀 안 했는데요. 아버지 재혼하신 분 만나러 갔는데 왜 긴장해요? 아! 아유, 내가, 니가 잘 들어. 아이고, 상담 크게 말래. 상처가 많으시구만. 날도 그렇고 말인데. 네, 알겠어요. 설마 벤자민이 여기서 놀다? 딸이 올해 대학교에 들어갔잖아. 머리도 총나고 예의도 바르고 말이야. 딱 딸 삼고 싶어, 예쁘냐. 어디로 울고 안내면 전혀 다르니까 말이야. 아, 이씨. 딸 바보. 어? 자, 아, 설마 이거 몇 년 후에구나. 아이고, 이런 먼저 와 있었구만.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구만요. 에? 아, 아니요, 저희가 좀 이틀 왔어요. 땀 맞춰주셔도 걸요. 아, 이쪽 소문조에서 의사선생님 하고 있어요. 제 아들입니다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쪽은 제 딸이요. 이번에 막 대학에 들어간 참인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였구나. 아이고, 네가 얼마나 착, 예뻐 착하니 엄마에게 얘기 많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하. 아니, 이래가지고, 어? 아니, 왜 그러냐? 설마 이래가지고 눈 마셨구나, 어. 이래가지고 만났네, 어. 이거 가상인물이 아니야, 이거. 실존인물이구만, 어. 사실상, 어. 아하.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아이, 닥다, 너다, 아이, 진짜. 이럴 때. 아, 마지막 대사가 이러냐? 이건 좀.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마무리 될 건데, 아까 이거 프로로콜 어떻게 되냐, 근데? 어. 생각해볼까? 어. 그걸 안 보여주니까 좀 그러겠는데, 이거? 어. 자, 어쨌든 간에, 어. 지금까지 붉은 늑대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 아까 전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어. 아, 이거 좀 너무 아쉬워. 약간 프롤로그를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 아, 강림의 개가 있잖아, 어. 분명히, 어, 걔 재판받은 상황이었던, 그리고 사형에 가까웠던 재판 판결을 받다며. 근데 그 이외에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어. 뭐랄까, 어. 좀, 그것만큼은, 어, 좀, 아. 외워지지 못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좀 아쉽습니다. 그것만큼 좀 아쉽는데, 어쨌든, 스토리만큼은, 어. 정말, 어, 최고였다는 것만큼은,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리를 지켜서 다시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뭐야, 나 아직 나무에 있구나, 어. 아, 다행이다. 그럼 이거 보죠.